타세 수익버스 오늘도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수익 종착지로 모셔드리겠습니다. MBN 골드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투자 타임 시간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시장이 확실히 실적 시즌은 실적으로 움직인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LCD 현대일렉트릭이 20% 넘는 맞아요. 급등 보여주면서 지금 전력주들을 캐리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캐리 종목을 저희는 또 갖고 있습니다. 오늘 신고가를 또 보여준 현대로템이죠. 맞습니다. 사실 뭐 전력기기도 실적이 잘 나올 거라 예상했는데 네. 막상 또 잘 나오니까 정말 강력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위 산업도 만만치 않다라는 관점에서 현대 로템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 특히나 지금 폴란드뿐만 아니라 루마니아 대규모 K2 전차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고요. 또 본업이었던 전철, 특히 고속철도 같은 경우는 우즈베키스탄을 처음으로 또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본업도 짱짱하고 실적도 좋고 거기다가 트럼프 최대의 수혜로 또 이제 남북 경협주로도 맞물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으로도 맞물리고 또 방위비 증액 관련해서 방산 관련된 또 테마주로도 가치도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 좀 강한 시세가 분출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 목표가 제시됐던 부분은 당연히 돌파했고요. 또 2차 목표가 4만 7천 원 언저리까지 지금 상승 흐름이 나아져서 3차 목표가 5만 1천 원을 상향 조치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익절 라인 때는 4만 3,500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절 라인은 4만 3,500 원으로 제시해 드리면서 2차 목표 주가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장 안에서 그와 달리 반도체주도 오늘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네. 아쉬워요. 맞습니다. 2차 전지 반등도 아쉽고요. 근데 저희가 또 많은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는 와중에 반도체 2차 전지 보고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 버텨도 되는 건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네.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일단 지금까지 버텼으면 더 버텨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엔비디아 실적도 중요한데 이미 지금 이제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목적까지 차오르는 상태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TSMC가 실적이 잘 나와도 차이 매물이 출회되었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또 지난주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떤 갑작스러운 피격 사태 때문에 트럼프 어떤 과몰입, 트럼프 리스크가 너무 지나치게 확대했던 부분이다. 다만 미증시부터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이제 간밤에 엔비디아도 거의 5%대 좀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네. 우리 증시도 오늘은 조금 그래도 변동성은 나오긴 했지만 차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아직 대선이야 4, 5개월 남았다. 그래서 너무 지나친 과몰입에 서서히 지금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 안에서도 실적이 뒷받침되고 또 그리고 HBM 관련해서 가장 핵심 수혜 종목들은 홀딩에도 좋고 또 너무 주변주를 갖고 있다 하신 분들은 지금 이 타이밍에 어차피 다 빠졌잖아요. 네. SK 하이닉스도 지금 고점 대비 거의 20% 가까운 하락이 6, 7일 만에 나왔던 상태다 보니까 가장 핵심 대장주로 종목을 좀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의 상승 보면서 또 많은 분들이 아 네. 이걸 내가 왜 어제 안 샀을까 아쉬웠을 맞습니다. 거예요. 다시 시장이 안정화되면은 정상적으로 실적을 반응해주고 이슈에 반응해주는 시장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오늘도 그를 위해 두 가지 네. 버스를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 수익버스 무슨 색으로 타볼까요? 오랜만에 시장이 좀 반발 매수가 유입돼서요. 초록버스 준비해봤습니다. 네, 처음부터 단기버스 네. 타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어느 마을로 가죠? 네, 오늘 갈 마을은 가상자산 마을 있고요. 바이오 마을, 또 그리고 남북 경협 마을 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장이 다시 네. 좀 안정세를 보인다라고 하면 이럴 때 실적 마을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실적도 좋은데 네. 또 이제 궁극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모멘텀이 또 너무나 강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실적 주들도 올라가지만 네. 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핵심 종목들도 오늘 시장 대비 아주 견고했다. 또 그 기업들이라고 실적이 또 안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 자체가 1200조 시장이다 보니까 네. 우리 국내 기업들도 재작년부터 좀 참여 의사를 밝혔고 또 우크라이나 국영 기업들과도 꾸준하게 MOU를 체결한 상태이다 보니까 또 정부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또 추진하고 있는 산업이라서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 이제 다 바닥이에요. 주가들이.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관심을 갖자는 의미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마을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가장 강한 테마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가보겠습니다. 네. 제2의 현대로템이 될 수 있을지. 맞습니다. 버스 번호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버스 번호는 039560번 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039560번 버스 탑승해 보겠습니다. 버스명은요? 바로 다산 네트워크스라는 네, 통신망, 네. 전력망 우크라이나 구축 가장 핵심이잖아요. 오. 그래서 참여 의사를 가장 먼저 밝혔던 네. 네, 국내 통신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다산 네트워크스가 단연 대장이다. 그래서 어제도 좀 강한 시세가 분출됐고요. 오늘은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 보여졌지만 이제 바닥이고 상승할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사실상 우크라이나 이제 무기 지원 관련해서
미국이 압도적으로 462억 달러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밑에 보이는 독일이 한 57억 달러를 줬고 영국이 한 51억 달러 줬어요. 그래서 2등으로 줬던 독일보다도 4배 이상 무기를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끊겠다라고 밝혔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 전쟁을 장기화하기엔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올해 11월 달에 평화협정에서 러시아를 불러서 어느 정도 좀 종전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는 사실 남북경협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이제 허상이 크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게 남북경협 사업이 이루어지진 않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는 빠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삽을 뜨기 시작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기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그 시기가 빠르면 연말, 늦어도 한 내년 정도에는 우크라이나 종식 이후에 본격적으로 재건 관련 종목들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가 위치도 너무나 매력적이고 특히나 지금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꾸준하게 지금 종전 얘기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도 그리고 구축을 위해서 스위치와 광 가입자 장비와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다산 네트워크다 보니까 관련해서 또 실질적인 어떤 매출 성장도 기대가 되고 또 6G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도 가장 핵심 종목으로 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제 전력망, 통신망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미국 또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가장 핵심 기업으로 떠오를 수 있다라는 판단에 다산 네트워크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다산 네트워크 오늘장은 좀 쉬어가고 있는데 이럴 때가 매수 기회다라는 의견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조금 더 또 연말에 평화협정을 앞두고서는 더 뛰어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이 종목을 저희는 매수해보도록 할게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가격 전략은 무난하게 현재가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4,000원, 손절라인 때는 3,1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손절가 잘 기억해 주시고요. 투자 판단에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록색 버스, 모처럼 단기 버스 타고 달려봤고요. 두 번째 수익 버스는 파란 버스인가요? 네, 두 번째 버스도 어김없이 시장에 이제 반발 매수가 유입되니까 또다시 초록 버스로 한번 쌍초록 한번 가보겠습니다. 쌍초록이었던 적은 없었던 것 처음이에요. 같은데 네, 루틴을 과연 깰 수 있는지 두 번째도 단기 버스로 가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을 향해 달립니까? 네, 내일 새벽에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2차 전지 마을이 있고요. ESS 마을이 있고 또 풀세프 드라이빙 FSD 마을이 있는데 옵티머스 마을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그중에서 테슬라와 연관되어 있는 마을인데 맞습니다. 왜 굳이 FSD 마을이 아닌 옵티머스 마을을 고른 거죠? 일단 뭐 FSD 관련된 종목도 수입버스에서 거의 다 말씀을 드렸고 네. 또 ESS, 한중 NCS도 말씀드려서 다다음 날인가 상한가 바로 들어가 버렸고요. 또 관련된 ESS 관련 종목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테슬라의 어떤 매출과 앞으로 성장을 담보하는 기업은 옵티머스밖에 없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기가팩토리에 옵티머스 로봇 또 시제품을 또 본격적으로 투입한다고 했고 2026년부터 양산에 돌입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뭐 피규어 AI든지 많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또 휴머니 로봇 쪽에 지금 계속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게 대량 양산을 할 수 있는 또 가격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현 시점에선 테슬라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2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네. 거기서 나오는 컨퍼런스 콜에서 이 옵티머스와 또 로봇 택시, 또 풀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 관련된 어떤 이야기가 나온지에 대해서 또 그 기대감으로 충분히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돼서 옵티머스 마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간밤에 테슬라 상승과 다르게 오늘 로봇주들의 반응이 좀 뜨뜨미지근해서 저는 아쉽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네. 상승할 것 같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 구간의 옵티머스 마을을 들려보겠습니다. 버스 번호 공개해 주시죠. 오늘의 버스 번호는요. 264850번 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264850번 버스 탑승해 보겠습니다. 출발해 볼까요? 어떤 번호 요 버스죠? 이 기업은 탄력도 면에서는 단연 대장이다. 네. 바로 이렌시스라는 좀 깃털 같은 가벼운 종목을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깃털 같은요? 맞습니다. 네. 실적인 수 수혜주는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건 변하지 않았고 또 2등주는 두산 로보틱스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항상 이 삼성뿐만 아니라 어떤 로봇 산업의 어떤 확장에 있어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모티 스락이라는 디지털 도락이라든지 또 그리고 리덕션 모터를 주력으로 사업하고 있는 기업인데 국내 시장 점유율 80% 감성 모터 전문 기업이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생산하고 있는 로봇 청소기에도 감속 모터와 또 그리고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뭐 웨어러블 로봇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또 이제 이렌시스의 감속 모터와 감속기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와주면서 이렌시스가 이제 삼성향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 가장 탄력 있게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근데 최근에 시장 여파로 큰 조정 흐름도 나와줬고 가격적인 매력이 충분히 발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뭐 최근에 무슨 뭐 볼리시이라든지 아니면 웨어러블 로봇을 공개를 하기도 했지만은 결국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인수 시기도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주가가 좀 제일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이 이렌시스와 에브리봇 같은 네. 또 이제 청소기 업체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이유도 실적으로 시총이 좀 가볍고요 상대적으로 좀 테마에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렌시스가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 올해 하반기에도 공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도 해서요 이렌시스가 추가적인 상승과 또 이제 휴먼들 로봇 관련된 시장 확대 가장 큰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조금 테마성인 종목 이렌시스를 들고 와봤습니다. 실제로 오늘 SPG라든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 상승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 안에서 티라유텍과 함께 또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렌시스가 가볍게 네. 움직인다라는 건 테마성으로 단기로 맞습니다. 수익을 노릴 수 있는 방책이지 않을까 싶네요. 가격 전략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가격 전략은 네. 매수가는 현재가에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목표가는 6,050원 라인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대는 4,650원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050원의 목표 주가 제시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단기 버스로 소개해드린 종목이고 또 시가총액이 네. 그리 크지 않아서 맞습니다. 단기 변동이 클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그 외에 오늘장은 네. 보처럼 상승이라서 저는 이만큼만 오른 것도 너무나 너무나 기쁘거든요. 맞습니다. 이 기쁨을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언제일까요? 네, 어제도 오후 4시에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도 좀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시장 대비 아주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전력기기 쪽도 오늘 강한 매수가 유입됐는데 HD 현대 일렉트릭과 함께 강력하게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네.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도 오늘 소개해드릴 거니까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력 인프라 쪽 공부하고 싶다면 오늘 김준호 매니저 찾아주세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